물론 이 책 한 권을 읽고 받은 느낌만으로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프랑스보다 훨씬 더 낭만적이고 영국보다 훨씬 더 신사적인 나라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랑 겸사입니다. 오늘은 이 책 에이머 톨즈라고 하는 작가가 쓴 모스크바의 신사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을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이 책을 왜 샀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책을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죠. 최신 베스트셀러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중에 이제 관심 있는 책을 보는 경우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리뷰나 광고 홍보 영상들을 보고 꼼꼼하게 비교를 해서 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책은 되게 특이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이유로 이 책을 구입하게 됐는데 제가 그 지난 10월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강남 도서관에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강의가 그 대면 강의였었어요. 대면 강의여서 몇 년째 이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봄, 가을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봄 강의는 무산이 됐고 가을에 이제 몰아서 한꺼번에 강의를 하기로 해서 대면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다시 그 급하게 이제 비대면으로 돌아서면서 유튜브로 다 영상 촬영을 해서 그걸 업로드 하고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이제 수강생들이 채팅창에서 질문을 하면 저도 답변을 달아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강의였는데 집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업로드 해놓고 이제 저도 같이 앉아서 관련만 하면 되니까. 근데 개강 첫날은 아무래도 이제 주의사항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문을 했었죠.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갔더니 이제 조그마한 이제 원래 그 동아리방 같은 거로 다 활용을 했던 곳이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책꽂이 책도 몇 권 꼽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노트북으로 다 강의 준비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책꽂이에 꼽혀 있는 책들을 쭉 봤는데 뭐가 보였냐면 딱 이렇게 보인 거예요. 책꽂이에 꼽혀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책 등인데 제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요. 위에 이렇게 아이콘만 적혀 있고 조그맣게 그려져 있고 아래쪽에 출판사 이름만 적혀져 있는. 이거 뭐지? 싶어서 뜯어 봤더니 이렇게 표지가 하얀색 표지에 모스크바의 신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뭐야? 하면서 이제 봤는데 속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콘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그맣게 아이콘처럼 실루엣으로다가 이제 그 중절모자하고 콕 수염만 그려져 있는. 그래서 보면서 야, 책 디자인 되게 특이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만을 기억하고 강의가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 책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서점인 알라딘에 들어가서 이 책을 구입을 하려고 딱 그랬는데 세트로 구입을 하면 책 한 권을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책이에요. 우아한 여인. 그래서 같이 구입을 했어요. 끝내봤더니 이 책도 마찬가지로 우아한 여인도 마찬가지로 책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앞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모스크바의 신사는 얼마 전에 읽었고 지금은 이제 우아한 여인을 막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 표지 디자인 이게 이제 약간의 소프트한 하드커버 형식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구부러지는 이런 형태의 하드커버 형식인데 어쨌든 꽤나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책 자체가 내용이 그다지 좋지 않으면 이렇게 멋진 표지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꼼꼼하고 잘 만들어진 표지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내용도 분명히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책을 구입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모스크바의 신사는 표지 디자인이 저를 사로잡았고 우아한 연인은 같이 사면 싸게 준다는 이유로 다 구입을 한 거죠. 네, 그랬는데 모스크바의 신사라고 하는 책을 다 읽고 내린 결론은 책 표지 디자인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불편했던 점을 꼽자면
등장인물의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 책을 거의 한 3분의 1 읽으면서도 이책주인공의이름을못 외워가지고 이름이 뭐였지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막 주시하고 찾고 그랬었는데 그건 아마도 이 러시아권의 이름이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책의 작가는 미국인이지만 등장인물부터 시작해서 주 무대가 이제 러시아니까 러시아식 이름을 썼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넬레노이하우스의 작품들이 있었죠. 그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뭐 이런 책도 쓰셨던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독일 사람들 이름 너무 어려워 하시면서 수학하면서 읽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딱 그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모스크바의 신사라고 하는 이 책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이름이 알렉산드르 일리치 로스토프이고요. 신분은 백작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로스토프라고 부르더라고요. 로스토프 백작이라고 부릅니다. 책의 내용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시대적인 배경은 어떠냐면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막 이루어지고 공산화가 되어가는 곧 딱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책의 주인공은 모스크바에 있는 메트로폴이라고 하는 호텔에 스위트룸에 혼자서 이제 묵고 있다가 갑자기 러시아 이제 공산당 간부한테 불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결론이 뭐였냐면 당신은 호텔에 감금됩니다 였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렇게 해서 메트로폴이라고 한 호텔에 연금당한 채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죠. 거의 30년 정도의 이야기가 이 책 한 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구시대의 인물로 낙인찍혀서 연금된 상태에서 불편하게 살아가다가 그리고 나중에 다시 호텔에 웨이터로도 일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처음 읽으면서 야, 이 책이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사람 연금당에서 사는 얘기만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뒷부분을 먼저 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꽤나 오랜 동안 연금되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어서 야, 이렇게 긴 세월을 연금당한 상황을 묘사하는 책이 과연 재미있을까? 도대체 작가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모사를 할까라는 궁금증에 이제 제가 좀 읽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은 꽤나 잘 버티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자살을 시도했던 장면도 잠깐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며 살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주인공은 이제 예전을 회상도 하기도 하고 친한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산당 혁명의 물결에 희생당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분노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다시 그것도 현실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몇 번의 만남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러시아의 이제 유명한 미녀 배우였던 여자와의 로맨스도 잠깐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 잠깐 나왔던 로맨스가 나중에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의 삶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니나라는 이름의 꼬마 숙녀를 이제 그 연금당한 초반에 만나게 되고 이 숙녀가 자라서 다시 그녀가 낳은 아이를 그녀를 처음 니나라는 아이가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한 나이 딸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키워달라 맡아달라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러시아의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비극들과 사회적인 변화들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이제 사실 이 책이 마지막에 한 끝부분에 그 10%도 채 안 되는 부분에서 되게 큰 반전이 일어났는데 아마도 그 반전이 아니었으면 그냥 심심한 한 사람의 일대기 정도로 다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아까 앞서 말했듯이 누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딸을 좀 맡아달라라고 맡기고 몇 달 후에 올게요 라고 해서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결국엔 이제 이 여자는 못 따라오고 맙니다. 그러니까 책 내용을 보자면 시베리아 어딘가로 다 유배되어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식으로다가 이제 뒷소식을 모르는 거로 다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데 그러는 바람에 이 로스토프 백작은 그 딸 소피아라고 하는 아이를 이제 의붓 아버지가 되어서 키우게 되죠. 키우게 되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되게 피아노를 잘 쳐서 그 피아노 실력으로 러시아의 어떤 그런 연주단에 들어갔다가 파리에서 공연을 해요. 그 공연을 하고 그 과정에서 딸아이를 위해서 30년 동안 연금 생활을
덤덤하게 받아주었던 백작이 자기의 딸을 위해서, 그것도 의붓 딸을 위해서 이 딸을 파리에서 탈출시키고 자기도 딸을 따라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가 있냐면 딸아이가 탈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제 이 백작은 호텔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그 딸이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게 기상천외한 방법이 나오거든요. 오늘 혹시라도 책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스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방법도 꽤나 멋진 방법이었구나. 그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난 다음에 이제 딸의 탈출을 무사히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백작도 미련 없이 자기가 연금되어 있는 호텔 오스카바를 떠나서 딸을 만나러 가는 거로다가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뭐 줄거리는 더 길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 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좀 했었냐면 어쩌면 공산화가 되기 전에 러시아는 되게 낭만적이고 멋진 나라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 책 한 권을 읽고 받은 느낌만으로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프랑스보다 훨씬 더 낭만적이고 영국보다 훨씬 더 신사적인 나라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러시아에는 대문호라는 별칭이 붙은 작가들이 있죠. 꽤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딱 떠오르는 이름 셋을 꼽자면 먼저 톨스토이, 체홉, 안톤 체홉, 그리고 토스토옙스키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 리뷰 때문에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이때 풀네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레프 니콜라이에비치 톨스토이 백작이고요. 그 다음에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는 의사이자 작가였다고 하고요.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토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세 이름만으로도 사실은 러시아의 어떤 그런 그 문학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많은 문인들이 배출된 나라가 그렇게까지 낭만적이고 그렇게까지 신사적인 나라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러시아와 이 공산화 이전의 러시아는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그 옛날 러시아의 모습에 좀 관심이 좀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의 러시아를 묘사한 또는 그 시절의 러시아 문화들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좀 더 읽어봤으면 좋겠다.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읽다 보면 이렇게 분량이 좀 길어요. 이게 700페이지가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분량의 책을 부담없이 읽기는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틈틈이 좀씩 좀씩 읽어봤다. 저도 사실 이 책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다른 책들도 읽으면 같이 읽기도 했고 그런 바람에 이 책 읽는데 거의 한 3주쯤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로 이제 화장실에서 많이 읽었었고 예, 그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읽어보실 만한 책이 아닐까. 제가 소설을 읽고 리뷰를 영상으로 찍은 게 아직은 많지 않은데 이 책은 근래에 제가 읽었던 소설들 중에서는 꽤나 인상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원래 표지는 이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속표지는 이겁니다. 제가 반했던, 저를 반하게 했던 표지는 이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거의 겉에 붙어있는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에이모 톨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모스크바의 신사 원제는 A Gentleman in Moscow라고 적혀 있고요. 라운지는 신간은 아닌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2019년, 2020년 여름 추천 도서로 선정했다고 하네요. 뭐 그렇고 2016, 17, 2018년 가장 많은 미국 독자를 사로잡은 책이라고 하고 뭐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꽤나 의미 있고 인상 깊은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님이었습니다.